우리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억압 감정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식욕이 감퇴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심해지면 자살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미국 여성의 경우에 약 700만 명 이상이 이 디프레션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3만 명 이상의 여성이 이 디프레션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디프레션 질병을 앓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현대인의 질병인 이 디프레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디프레션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만이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요, 웃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웃음치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내가 에어로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웃을 때 이 뇌에서 이 모르핀보다 200배나 뛰어난 엔돌핀 그리고 엔케팔린과 같은 자연 진통제가 나와서 암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크게 웃게 되면은 돈으로 계산할 때 200만 원어치가 넘는 자연 진통제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크게 웃게 되면 여러분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어치를 자연 진통제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웃음을 넘어서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웃음과 기쁨은 겉모습은 같은 것 같지만 내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과 기쁨은 같은 게 아니고 겉모습은 같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내면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기쁨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이렇게 웃을 수는 있지만 어때요? 절대로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어떤 사람이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웃으세요. 아니,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래도 희극 영화를 보면서 무조건 웃으세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를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울증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그때 환자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제가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마음은 울고 있는데 가장 기쁜 사람처럼 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울고 있는데 가장 기쁜 사람처럼 웃는 것, 이게 가장 힘들대. 사람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기쁨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참한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웃어라 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그냥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자는 내 느낌과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전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내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성경은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음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 빌립보서에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비록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내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요 정말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 집행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안에 있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주 안에 있는 기쁨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예?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아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은 그토록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자, 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토록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달렸고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많은 수고를 했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그토록 끊임없이 달렸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뭐죠? 복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왜 복음의 증거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죠? 그것은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안에 놓여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 지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내 다름질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사람을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헛된 수고입니다. 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 딸기 재배를 했는데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와서 홍수가 그 딸기 재배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죠? 모종도 해야 되고 지주도 심어야 되고 또 매운 고추도 따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추를 수확을 해서 말려놨는데 밤에 도시가 와서 다 한꺼번에 그 모든 걸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공을 들이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과 나의 수고가 되지 않았다. 바울이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고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토록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우리는 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상급이 되고 자신의 면류관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날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은 돈이 아니라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의 기업이고 사람이 나의 상급이고 사람이 나의 면류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은 우리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세상에 살면서 돈 얼마 벌었니?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탈란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코가 석자라고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은 직장 한 말기 한자입니다. 1년을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전도사님만이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 그분보다 더 빨리 부름을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들어와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끝까지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헌금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때요? 섬기도록 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열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뭡니까? 드려진 제물을 더 향기나게 하는 부차적 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죠.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릴 때 마지막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딱 부어지는 순간에 이 포도주의 역할이 뭐냐면 이미 드려진 본 제물을 더 향기나게 하고 순인국이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어지는 포도주의 색깔이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마지막에 부어진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전제를 죽음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신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만을 더 향기나게 하고 전제로 부어진 포도주의 스승기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 1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여 내가 이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순교를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제로 드려진 내 자신의 순교의 제물이 됨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혹시 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여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셨네? 안 됐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지 말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갖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대함입니다. 바울은요, 자신만이 홀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체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종성 작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의 인턴으로 왔는데요. 7년 동안 자전거로 112개국을 여행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간증도 했죠. 하늘카페 아름다운 이야기에 출연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고. 여러분, 7번의 강도를 만나고 수없이 굶기도 하고 또 노숙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종성 작가가 하는 얘기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애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을 봤을 때, 광야에서 그 노을을 봤을 때,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봤을 때 나 혼자만 이걸 봐야 돼.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함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나 홀로 그것을 누려야 될 때,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을 때가 가장 애롭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고통, 여러분 그 애로움을 아십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습니다. 나 홀로 기뻐합니다. 근데 기쁨이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란 혼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함께,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에 배가 되는 것이에요. 웃음도 삼삼오오 함께 웃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33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혼자 기뻐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님은 홀로 기뻐하지 말고 그 성읍과 함께, 그 성과 함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기쁨을 누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그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다름질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기쁨, 그 복음의 열매로 인한 기쁨,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기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비록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손을 잡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오륜 교회가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